어떻게 하면 1대1로 가입이 가능한지 저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바로 들어갈게요. 다 같이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네, 에치사. 에치사 어딘지 아실 거예요. 아싸 호랑나비. 네, 한 마리가 네, 일단은 에치생명 저번 달에 정말 불티나게 많이 판매를 했고요. 이번 달 역시 요런 식으로 구성하면 일반암은 가장 저렴한 금액, 그리고 유사암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될 거라고 저 보호망 자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뭐라고 나왔죠? 에치생명 암 진단근 나비 기간별 비교 자료예요. 자, 예시표인데요. 40세 남성 90세까지 일단은 암 나비 면제 포함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1대1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1대2, 그러니까 지금 일반암이 2, 그다음 유사암이 1이잖아요. 최소한 저번 달 1대1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물론 비슷하진 않지만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어떡하지? 저 보호망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H생명 두 가지 플랜이에요. 1플랜, 2플랜. 일단은 1플랜은요, 일반암 7천을 20년 갱신으로 하는 거예요. 저 보호망이 저번 달 8월 달에 국내 최초로 설명해 드렸어요. 10년, 20년 갱신으로 하고 나중에 여력이 부족하거나 나중에 다시 한번 2차 갱신할 때 삭제해서 이제 일반암을 버리고 유사암만 가져갈 수 있다고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반암 7천을 20년 갱신과 또 하나는 10년 갱신 두 가지 플랜으로 해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암진단금은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일반암 진단금 이거는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20년나 90세 암진단금은 1,000만원 똑같아요. 그에서 핵심은 뭐냐면 40세까지는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년 동안은 일단은 일반암 8,000, 모든 암에 대해서 8,000만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소외감,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은 4,000만원. 근데 이 H생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갑기경제는 유사암에 포함이 되지만 소외감에, 하지만 대장전망내암은 C코드든 D코드든 모두 다 일반암 8,0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8,000만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20년 후에 위에 7,000만원만 삭제하시고 밑에 1,000만원 유지하시고 유사암 4,000만원을 비갱신형으로 유지하시면 남성 40세 기준으로 6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약간 부담이 된다. 아우, 나는 소외감 유사암 4,000만원 때문에 6만원 부담돼요, 보호망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플랜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플랜은 10년 갱신이에요. 왼쪽은 20년 갱신인데 오른쪽은 10년 갱신이다. 그래서 10년 나 10년 만기로 했고요. 밑에 일반암 1,000만원은 일단은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소외감은 20년 나 90세 만기.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일단은 일반암 8,000만원 보장 받으시고요. 10년 이후에 이 10년 갱신이 보험료가 부담된다, 삭제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20년 나 90세 만기를 1,000만원만 유지하시고요. 밑에 유사암 4,000만원을 가져가시면 보험료가 44,174원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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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반암이 아니에요. 유사암, 소외감 4,000만원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위에 10년나 10년 만기는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아무래도 1,000만원만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하려면 요 8,000만원을 10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올 갱신형으로 하셔도 되고, 소외감 유사암만 비갱신형으로 4,000만원 유지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는 뭐냐면 보험료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일반암 8,000을 그냥 통째로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소외값 4,000만원 역시 비갱신형. 그 보험료가 얼마죠? 11만 1,000원대예요.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위에랑 보험료를 비교하면 보험료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은 아 싫어, 나는 일반한 8천만 원을 20년 갱신으로 원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틀려요. 누구는 짜장면이 좋아, 누구는 짬뽕이 좋아,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20년 갱신으로 일반한 8천만 원 가져가고요. 소외감 진단금 4천만 원을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해드리면 5만 2천 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20년 갱신 싫어. 나는 10년 갱신으로 10년 이후에 삭제하고 일단은 유산만 가져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20년 나 90세 만기로 3만 4천 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8월달에는 요 일반암이 4천만원 가입이 됐지만 9월달에는 2대1로 바뀌었어요. 모든 생명 손해보험사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8천, 유사암 4천은 일반암 8천은 10년 갱신, 10년 이후에 삭제하시고 유사암 소외감 4천만원만 유지하시면 34,574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업계 누적은 생명 손해보험 업계 누적은 소외감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40세까지는 소외감 4천만 원, 40세에서 50세까지는 3천만 원, 50세 이후로는 2천만 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분홍색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여성분들의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자, 일단은 일반암 진단금 7천만 원, 20년 갱신과 10년 갱신, 그리고 일반한 1000만원을 비갱신형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소외감 4000만원 역시 동일하게 넣어드렸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료가 7만원 나와요. 그래서 20년 동안은 8000만원 보장받고 20년 이후에 유지해도 되고 다시 한번 갱신해도 되고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20년 갱신을 삭제하고 비갱신형 20년 나 90세 만기 1000만원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소외감 유사함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보험료가 모아서 7만 77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그런데 보험료를 더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10년 갱신 7000만원을 10년 갱신으로 하시면요. 일단은 7000만원을 10년 갱신 이후에 삭제하시고요. 밑에 20년 나 90세 만기 1000만원만 유지하신 채 소외감 4000만원을 유지하시면 보험료가 67,97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다 필요 없어요. 일반암 8000만원을 통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과 20년 나 20년 갱신 아니면 10년 나 10년 갱신으로 해드리면 일단은 소외감 기준으로 4000만원 넣어드리면 20년 나 90세 만기 다 비갱신형이에요. 소외감은 그러면 97,000원 정도 나오고 일단은 비갱신형이니까 일반암과 유사암 모두 그 다음에 일반암은 20년 갱신 20년 이후에 삭제하고 유사암 소외감만 비갱신형 유지하시면 66,970원으로 유지가 된다. 자, 세 번째는 10년 나 10년 갱신으로 해드리고요. 일반암은 10년 이후에 삭제하고 소외감 20년 나 90세 만기로 유지하시면 63,77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남성보다는 보험료가 비싸요. 왜? 일단은 갑상선암 요런 소외감이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자, 여기까지는요 보랑나비 네 H생명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H생명 버금가는 DY 오리온 회사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리온 회사는요 여기 보시면 D사 DY죠. 일단은 암진단금 나비 기간별 암 나비 면제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는 일단은 암진단금 1000만원 20년 나 종신 만기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비갱신형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암진단금 7000만원이 20년 나 갱신형이 없어요. 딱 20년 나 30년 만길 때 끝나는 거예요. 40세 때 가입하면 30년 만기니까 70세 때 만기가 끝나고요. 50세 가입하면 80세 때 끝나고요. 20세 때 가입하면 50세 때 끝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랑 두 번째는 20년 나 90세 만기로 두 가지 비갱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갑기, 영재, 대장전막내암 각각 4천만원 다섯 개 가입했으며 각각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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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20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82,908원으로 DY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전부 다 비갱신형, 일반암도 비갱신형, 그 다음에 암진단금 7,000만원도 20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그래서 113,568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위에 주계약을 8,000만원 다 넣어도 되는데 보험료가 더 비싸요. 90세 만기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식으로 설계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일단은 일반암 기본계약이죠. 1,000만원 종식도로 보장이 되는 거 여자분이에요. 또 하나는 암진단금 7,000만원을 20년나 30세 만기 혹은 90세 만기로 설정해드렸고요.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연막내암 각각 4,000만원을 20년나 종신토로 보장해 되는 금액이 모아서 이가탄이 아니고 DY. 일단은 79,000원 정도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한 주계약을 종신토로 보장받는 게 비갱신형으로 1,000만원 넣어드렸고 보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암진단금 7,000만원을 복층으로 30년 만기. 물론 보험료가 갱신형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외감 4,000만원을 20년나 90세 만기로 79,000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비갱신형 일단은 30년 만기가 아니고 90세까지 40세 때 가입을 했으면 이건 70년 만기 때 끝난 거고 오른쪽은 50년 후인 90세 만기로 한 금액이 101,80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어떠세요? 저 보험학 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머리 진짜 싸매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